2019년 가을 카오스 강연 도대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6강에서 10강 진행을 맡은 송민영입니다. 공익적 대중 강연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한 카오스의 진행을 맡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요. 카오스의 청중 수준은 높지만 어렵기보다는 깊이 있는 강연을 추구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학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깊이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멀리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뉴욕대에서 오신 류형돈 교수님께서 노화에 대한 강연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인하대 민경진 교수님과 함께 성장과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강연해 주실 류형돈 교수님을 환영해 보겠습니다. 뉴욕대에서 오신 류형돈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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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은 생물학을 전공을 했었는데요. 생물학자들도 노화와 수명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섣불리 연구하지 못하는 주제가 노화와 수명이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노화에 대한 연구를 하시게 되셨나요? 예, 젊은 시절에는 DNA, 분자 생물학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쭉 하다가요. 지난 15년 정도 전서부터 퇴행성 신경질환 뭐 이런 연구를 하다가 노화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서 그 신비의 매료가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역시 단백질이나 DNA 같은 기본 연구를 충분히 하시다 보면은 흥미에 따라서 연구 주제를 조금씩 이렇게 바꾸는 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류형돈 교수님의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노화라는 꽤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러 왔는데요. 제 전문 분야는 분자 생물학, 세포 생물학입니다. 그래서 이 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한 시간 안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주로 분자적, 세포적 수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연 기호를 잠시 말씀드리자면은 분자적, 세포적 관점에서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늙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리가 늙고 마모가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자적, 생물학적 이유들이 무엇인가 그걸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의 한 중간 정도 가서 여러분들 관심 있을까 봐 세계 장수마을, 100세 이상 노인들이 특히 많이 사는 그런 장수마을의 예를 조금 드리려고 하고요. 그 장수마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무슨 특징이 있길래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화를 천천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장수를 하게 되는가, 그 연장선상에서 식사량 그리고 호르몬 그러고 그런 것들이 노화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내용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왜 우리가 그런 몸을 가지고 살까? 과학에서는, 생명과학에서는 왜라는 질문은 주로 시험관으로 테스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진화론을 이용해서 추측성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세월엔 장사가 없나요?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이런 것들도 세월이 지나면 많이 마모가 되죠. 녹이 슬고. 이게 사람과 비슷합니다. 사람도 정교한 물질로 세포가 만들어지고 정교한 세포가 모여서 우리 이런 몸이 형성이 되는 건데요. 자동차도 엔지니어가 아주 귀한, 죄송합니다, 귀하고 아주 정교한 물질로 차체를 만들고 그 안에 엔진 부속품들이 전부 다 있죠. 그리고 그 정교한 물질들이 시간이 지나면 햇빛, 산소, 산화작용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마모가 되고 녹이 슬죠.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근데 대답은 아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골동품 자동차 업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마모된 자동차를 이렇게 새 차처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원리는 간단합니다. 에너지를 들여서, 공을 들여서, 그래서
잘못된 부속품들을 갈고 그러고 녹이 쓴 부분을 닦아내고 외부에서 이러한 노력을 들이면은 아까 그 고물차가 이렇게 새 차처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제3강의 엔트로피라는 강의를 들어보신 적 있죠? 열역학 제2법칙을 다시 소개드리면서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에서 법칙이라고 그러는 것은 가설하고 조금 다르죠. 여러 과학자들이 검증에 검증을 했는데 이거는 틀림없다 그런 이론의 법칙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열역학 제2법칙 무엇을 뜻하느냐? 물질이 고립된 궤에 있으면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면은 무질서도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한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세포 안에 DNA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한 물질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유전자가 있고 유전 물질을 후대에 전할 수가 있어요. 여기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이중나선이라는 그런 물질이죠. 이것을 시간이 오래 지나면 방치를 하면 그리고 외부에서 고립된 게에서 도움을 안 준다면은 부서집니다. 여기저기 이 법칙에 의하면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는 거죠. 세월에 따라서 여기저기 부서지는 거죠. 근데 반드시 부서질 필요는 없어요. 요거를 만약에 고치는 기계가 있다면 외부에서 공을 들인다면은 요거를 고쳐서 다시 이 원상태로 회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라기 공원 혹시 보신 분들 있죠? 많이 있겠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영화가 나왔고 영화가 나오기 전에 제가 소설책으로 보면서 야, 이 소설가가 정말 기막힌 아이디어 가지고 소설을 썼구나. 그 내용인즉슨 공룡을 현시대에 복원을 하고 싶은데 복원을 하려면 DNA가 필요합니다. DNA를 근데 공룡 DNA가 어디서 납니까? 이 작가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 공룡 피를 빨아먹었던 모기가 있을 거 아닌가? 근데 땅을 파다 보면은 모기들이 그 옛날 고대고 생물 시절에 살던 모기들이 송진에 갇혀서 송진이 굳어서 된 호박석 이런 것들이 출토가 됩니다. 그래서 작가가 책을 쓰기를 이 안에서 공룡의 피를 뽑았다. 거기에서 공룡의 DNA를 추출했다. 그래서 이것으로 현시대의 공룡을 복원했다. 뭐 이런 플러스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고생물학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DNA 찾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하는 얘기가 불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고생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한 몇만 년 된 DNA는 복원을 해요. 근데 몇백만 년이 된 DNA는 열역학 제2법칙 때문에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여기저기 부서집니다. 너무 많이 부서져서 복원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즉 고립된 게 외부에서 도와줄 수가 없으면은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서 DNA들이 산산조각 부서지죠. 근데 우리 몸에 있는 DNA는 어떻습니까? 저희 DNA는 저희 부모에게서 왔고 저희 부모는 또 그 조상에게서 DNA를 물려받았고 그러다 보면은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DNA, 저희 몸 안에 있는 DNA의 일부분은 그 조상들한테서 온 거예요.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생물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이중나선의 DNA가 있어요. 원초적 DNA. 원래 있던 DNA인데 자손을 번성을 하면서 한 가닥씩 빨간 DNA를 물려주고 그 다른 두 번째 DNA는 베낍니다. 그래서 이중나선이 됩니다. 또 번식을 하면은 원래의 DNA 한 가닥씩 주고 그러고 베끼죠. 이것이 반복이 되는데 그 어느 개체에서가 이론적으로는 그 원초적 DNA가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공룡 시대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는 DNA가 이론적으로 존재를 할 수 있어요. 공룡 DNA는 다 부서졌는데 사람에 있는 DNA, 우리 몸에 있는 DNA는 이론적으로 안 부서지고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하고 그 호박석에 갇힌 DNA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먹죠. 영양분을 섭취를 하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 세포 안에 망가진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작은 단백질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가진 부분들을 고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생명체의 각종 부속품들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체는 이론적으로는 노화를 반드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명체들, 여러 생명체들하고 경쟁을 합니다. 자연에서. 그러면서 진화를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생명체들이 두 가지 다른 생존 전략을 크게 나눠보면은 그러면 발전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유성생식. 우리와 같은 사람, 포유동물, 여러 생물들이 유성생식을 하죠. 짝을 찾아서 그 다음에 생식세포에서 정자와 난자가 나와서 그것이 수정란을 만들고 수정란이 젊고 쌩쌩한 아기를 만들죠. 그죠? 젊죠. 그렇죠. 모든 피부도 뽀얗고 모든 기능이 뭐 거의 완벽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내용물이 망가지고 부식되고 그런 부속품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물들의 망가지고 부식된 부분이 없다 그러는 건 수정란의 어떤 품질 관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고장난 거를 빨리빨리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수정란의 내용물들은 난자에서 많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난자는 망가지고 부식된 부속품들을 빨리빨리 수리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진짜 있나 보다. 그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우리 몸은 늙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기를 유성생식하는 생명체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써서 종족을 번성을 시키는구나. 유명한 이론이 체세포 소모품 이론입니다. Disposable Soma Theory라고 영어로 하는데요. 뭐냐면 가용자원은 한정돼 있어요. 에너지도 한정돼 있고 그걸 가지고 뭘 고칠 수 있는 기능도 한정돼 있어요. 유성생식을 하는 세포들은 고칠 수 있는 기능을 이 생식세포와 수정란, 이 후대 번성하는 데 다 몰아줍니다. 거기에다 몰아주다 보니까 가용자원이 조금 부족해서 체세포 관리는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몸이 늙어갑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종족 버전이 되니까 종이 번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늙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늙지 않는 생명체들이 있다고 그래요. 무성생식을 하는 생명체들.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말미잘. 말미잘은 뭐 짝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의 일부분이 자라기 시작해서 버딩을 통해서 뚝 떨어져 나옵니다. 근데 그 세포 내용물이 만약에 조금씩 마모가 되고 망가지고 부식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손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내용물이 조금 부식이 되고 이 작동을 잘 안 하겠죠? 조금 노화된 그런 자손이 생겨나겠죠? 노화된 어미에서 이게 떨어져 나왔으면 그럼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종 전체가 멸종을 합니다. 노화된 어미에서 노화된 자손이 나오고 그게 몇 번을 반복하면 고물차들밖에 안 남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말미잘 같은 무성생식하는 동물들이 노화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관찰들이 많이 보고가 됩니다. 즉, 무성생식을 하는 생물들은 모든 세포의 건강을 유지를 해야 돼요. 고장난 부속품들을 다 고쳐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후손이 태어났는데도 이 내용물들이 쌩쌩하게 잘 작동을 합니다. 그래야지 종족이 번성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왜 말미잘처럼 태어났었으면 좋았을 걸 왜? 근데 말미잘들은 그만큼 또 다른 데서 손해를 보죠. 모든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느라고 우리가 있는 것들이 없는 게 많습니다. 움직이지 못하죠. 먹을 그러고 뇌가 없죠. 생각을 할 수 없죠. 우리는 가용된 자원을 어떤 특정 부분 뇌, 근육 그리고 생식세포의 품질관리 그런 데 쓰기로 했고 그러면서 희생을 한 부분들이 있고 말미잘은 각 세포의 건강을 최대한 품질관리를 하느라고 또 못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 생명체들마다 전략이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를 늙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주 원인이 되는 것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활성산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앞서서 이것을 설명하려면은 원자가 뭐고 분자가 뭐고 전자가 뭔지 그거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DNA 이게 분자입니다. 여기 한 가닥이 하나의 분자고 또 한 가닥이 또 하나의 분자입니다. 여기에서 표현하는 거는 근데 분자는 분자를 원자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볼 것 같으면 원자를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원자가 두 개 이상 붙어 있는 것들을 보통 분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에서 표현하는 이 직선, 이게 원자와 원자의 연결고리를 과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화학 결합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원자와 원자를 붙들고 있는 이 화학 결합, 자세히 보면은 이게 전자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하시면은 이제 활성산소를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에 앞서서 산화라는 개념 먼저 설명드릴게요. 산화 그러면 일반인들은 아 사과를 잘랐을 때 사과가 공기를 접하면서 산소를 접하면서 그러면서 누렇게 변하는 거 그게 산화 아니냐? 과학적으로는 산화의 정의는 화합물이 전자를 뺏기는 과정 그것을 산화라고 합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자를 잃는 현상. 근데 산화라는 작용이 그럼 다 나쁜 것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산화가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를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를 해서 에너지를 내는데 산화작용을 사용합니다. 우리 에너지원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 포도당이 있습니다. 포도당을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을 하고 나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냅니다. 그 이유는 이 에너지를 만드는 그 각종 단백질 이것들이 포도당에서 전자를 뺏어옵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은 산화가 되는 거죠. 화학적 정의는. 그리고 이 전자들이 이제 전기를 흐르게 합니다.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에서 전기를 흐르게 하면서 그 전기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근육도 움직이고 생각도 하고 그러고 삽니다. 전자가 홀로는 전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론가는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 보통 전기 쓰는 것처럼 어디론가는 가야 되는데 우리 주위에서 전자를 제일 잘 받아주는 분자가 산소예요. 그래서 산화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자와 관련된 그런 현상인데 이름이 산화라고 된 거는 산소가 산화의 결과물로 생긴 전자를 제일 잘 받아줘요. 그리고 나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요거 없으면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산화가 잘못됐을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포도당일 수도 있고 지방질일 수도 있고 뭐든지 잘못되면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즉 무질서하게 전자를 뺏겼을 경우. 근데 무질서하게 뺏긴 전자를 제일 잘 받아주는 게 아까 산소라고 말씀드렸죠. 산소가 원래 있어야 될 전자수보다 더 많은 전자를 갖고 있을 때 그걸 우리가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기 자연스러운 상태보다 더 많은 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갖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누구한테인가 전해주려고 그래요. 이 활성산소가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무슨 화합물질을 만나고서 옛다 하고서 전자를 주기 시작하면은 그 화합물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산화가 일어나면 이와 같이 차체가 바뀌고 그리고 우리 몸에 잘못된 산화가 일어나면은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활성산소 그리고 산화 이거 외에 우리가 노화 얘기를 할 때 노화의 주범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게 햇빛이 있죠. 이게 왜 나쁠까요? 햇빛이 자외선 에너지가 높은 빛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 분자를 잘못 때렸을 경우에 화학 결합을 끊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원자 두 개가 이제 분자가 끊어져서 원자 두 개로 변했죠. 그리고 여기 홀수 전자가 있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물질들은 홀수의 전자를 갖고 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 홀수의 전자를 빨리 누군가한테 넘겨주려고 합니다. 근데 주위에서 전자를 제일 잘 받아주는 물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산소죠.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활성산소가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세포 내의 여러 물질들한테 여기 빨리 받아. 그래서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원하지 않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사과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 피부, 여러분들 피부의 노화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탄력 있고 주름살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주름살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피부의 단면도입니다. 여기 외부고 바로 피부 밑에 세포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밑에 피하지방이 있죠. 이것도 세포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소위 연결조직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세포들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연결조직, 여러분들 뭐 들어보신 적 있는 물질들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뭐 이런 물질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중에서 콜라겐, 뭐 또 엘라스틴이라는 물질도 있습니다만 그게 여기 직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치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주는 밧줄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처음에 태어난 이 어린아이의 피부를 볼 것 같으면은 이 연결 조직에 이 콜라겐 등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밧줄이 많다 보니까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름살이 없죠. 근데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이 연결 조직에 콜라겐 등등을 만드는 세포들이 기능을 좀 상실하고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연결 조직에 콜라겐 등등이 적어져요. 밧줄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을 점점 잃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주름살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과정이 뭔가 망가지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햇빛, 활성산소 이런 게 많으면 망가지는 고치는 속도에 비해서 망가지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피부의 노화가 촉진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연결 조직의 무질서도 증가, 이것을 결정하는 이러한 인자들이 노화의 속도를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결론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피부 관련돼서 피부의 노화에 관심 많으신 분들 화장품을 사보면 거기에 항산화제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광고를 하죠. 뭐 일리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범이 산화와 햇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를 잘 막아줄 수만 있다면 이론적으로 그 노화 현상을 늦출 수가 있죠. 항산화제가 근데 어디에 많이 있느냐? 식물에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도 있습니다. 왜 식물에 많고 동물에는 별로 없을까? 식물이 뭐를 하는 생명체입니까? 광합성을 합니다. 햇빛을 받아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영양분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산소를 내뿜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리기를 아, 이 햇빛 이건 노화를 촉진하고 뭔가 생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요인이고 산소 이것도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식물들은 또 그런 환경에서 진화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아주 오래 사는 몇백 년 사는 나무들 굉장히 많죠. 그 이유는 이런 위험한 환경에서 잘 견디기 위해서 항산화제들이 잔뜩 있습니다. 식물 조직들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항산화제, 비타민 C, 비타민 E, 카로틴 이런 게 주로 식물에서 옵니다. 우리 몸에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물을 많이 섭취하면은 이런 항산화제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항산화 효과를 조금 낸다. 이렇게 지금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뭐 몇십 년 전서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귀가 따갑도록 해주신 말씀인데 근데 미국에서는 가끔 가다가 채식이 좋다 그러면 커다란 뉴스 거리가 되는 일들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식생활이 안 좋아요. 이 북유럽, 뭐 독일, 영국, 아일랜드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고기, 감자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거기 날씨가 안 좋으니까 채식을 별로 안 하죠. 그러다가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은 뭐 각종 매체 일면 톱으로 나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지중해성 식단, 특히 교육 많이 받고 건강 유의를 하는 사람들이 지중해성 식단이라는 말에 굉장히 동경심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특정 연구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은 2013년에 나와서 각종 매체에 매스컴을 탔는데 스페인에서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너희들 심혈관 계통 질환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 그룹은 지방질 좀 적게 먹어라. 딴 그룹은 이와 같은 식단을 해라. 그랬더니 지방질 막상 적게 먹은 사람들은 도움이 별로 안 됐다 그래요. 반면에 이와 같은 지중해성 식단을 했던 사람들은 4, 5년 지나니까 심혈관계 질환이 쫙 떨어지면서 크게 효과를 봤다 그래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연구입니다. 채소 과일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좋습니까? 하고서 물어보면 영양학자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아, 채소에 미네랄도 있고 파이버도 있고 하지만 항산화제가 참 중요할 거다. 이런 얘기를 1970년대에서부터 화학자들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화학적으로 보면은 의도하지 않은 화학 반응 이것이 신체를 망가뜨리는 주범이라는 그런 이론들이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를 예를 들어보면 이와 같이 생긴 물질인데 왜 항산화제냐? 전자를 한두 개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에서 전자를 흡수해서 활성산소를 없애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죠. 그리고 1970년대에 이미 미국에서 크게 히트를 쳤습니다. 미국 20세기의 화학자 중에 최고로 유명한 사람 하나 꼽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이 라이너 스폴링이라는 사람 얘기를 하는데요. 노벨상을 두 번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은퇴 후에 자기 화학 지식을 이용해서 실험도 안 해보고 사람들한테 항산화제 많이 먹어라. 비타민C 많이 먹으면 감기 안 걸려. 그래서 노벨상의 권위 때문에 사람들이 다 믿었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전부 다 오렌지 주스 많이 먹어라, 비타민C 많이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가 1980년대 후반에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보건국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라는 데서 아니 노벨상 받은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실험으로 검증해야지 하고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비타민C를 많이 먹은 그룹에서도 감기 적게 걸리지 않는다 통계적으로 그러면서 그 얘기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영양학자들이 그러는데 채소를 많이 먹으면 분명히 건강 지표가 좋아진다. 근데 약국에서 정제된 비타민C, 정제된 항산화제 한 가지만 먹으면 효과가 없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래서 하는 설명이 채식에는 5만 가지, 여러 가지 항산화제들이 골고루 섞여 있잖아. 하나 정제된 거 먹어서는 효과가 없어. 여러 가지를 섞어서 먹어야 돼. 뭐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제 장수마을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장수하느냐 이 분야의 전문가 언론인이 누구냐 그럼 이 댄 뷰트너라는 사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된 것은 언론인인데 인구 통계학자를 데리고 전 세계를 누볐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100세 이상 노인 숫자 비율이 특히 높은 마을들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을들을 찾았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그리고 이태리의 사르디니아 그리고 미국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로마 린다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서 우리 노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이태리 사르디니아라는 섬에서 한 가족이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습니다. 2012년도에 여기 9남매가 있는데 합계 나이가 818년이라고 해서 세계 기록을 깼답니다. 여기 최고로 나이 많은 언니 누님이 105세, 그 다음이 102세, 그 다음에 젊은 분은 80대 후반까지. 그래서 세계 기록을 깼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의 비결이 뭔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 온 가족이 다 오래 살았으니까 유전적인 요소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유전학자들이 그 유전적인 요소를 잘 들여다보면은 유럽에서 이태리의 사르디니아라는 섬은 나머지 유럽 사람들하고 유전적으로 조금 더 많이 다르다 이런 결과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유전자와 노화. 근데 유전적으로 없어도 사람들이 오래 사는 데들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 로말린다라는 데인데요. 여기 로스앤젤레스가 있으면은 로말린다가 바로 여기 샌버나디도 카운티라는 데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그 유전적으로 동질한 사람들 아니에요. 아무나 와서 살 수 있는데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전체가 사람들이 식생활이 안 좋습니다. 햄버거 먹고 매일 자동차 운전하고 운동 부족이고 그래서 평균 수명이 그다지 안 높은데 요 마을만 100세 이상 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여기가 제7 안식교도 거주 지역이에요. 근데 제7 안식교도는 교리상 교원들에게 건강 식생활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요. 주로 채식성, 그다음에 술 담배 하지 말 것, 물 많이 마실 것 이런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100세 이상 생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 식생활도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추론이 가능하고요. 일본에서 오키나와가 일본에서도 특히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본 그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 잘 사는 지역은 뭐 혼슈, 뭐 동경 이런 데들이 잘 살겠죠. 오키나와라고 그러면은 옛날에 류큐 제국이다가 식민지가 된대요. 그리고 합병이 된대요. 거기에다가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고생을 많이 하던 그런 격전지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어렸을 때 뭐를 드셨길래 이렇게 오래 삽니까? 물어보면은 쌀도 구경 못했고 고구마밖에 못 먹고 자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적당히 적게 먹었을 때 오래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과학 이론이 있습니다. 칼로리 제한이 수명을 늘린다는 그런 이론이죠. 그래서 그 이론을 처음 주창한 사람이 이 코넬 대학교에서 일을 하던 클라이브 맥케이라는 사람입니다. 1930년대 아주 우연히 그와 같은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는데 그 이유는 뭐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연구 용역을 받았는데 인근 양어장에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료로 제일 싼 단백질이 뭔가 우리가 봤더니 미국 사람들이 소의 간은 그냥 버린답니다. 그래가지고 소 간을 먹여서 물고기를 키우고 있었어요. 소 간을 잘 먹이면은 송어가 잘 크는데 근데 어느 날 소 간이 빈혈병에 좋다는 소문이 돌면서 소 간값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양어장이 이제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와서 어떻게 대체 사료를 좀 알아봐 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 간 양을 각기 다르게 해서 한번 송어를 키워봤어요. 그랬더니 잘 먹인 놈들은 뭐 1, 2년 있다가 늙어서 죽는데 조금 먹여서 성장을 별로 못한 것들이 장수를 하더라 이런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칼로리 제한 그 연구를 하게 되고 송어뿐만이 아니라 쥐 뭐 이런 동물들에서도 칼로리 제한을 하면은 동물들이 오래 살더라 이런 결과를 확립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연구가 때를 잘못 탔어요. 1930년대 그때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가 다 밥이 없어서 고생하던 시절인데 아유 적게 먹으세요. 그러면 이게 통하지가 않죠. 그러다가 칼로리 제한법이 1980년대, 90년대 들어와서 다시 재조명을 받습니다. 또 우연한 기회에 그런 재조명을 받아요. 이 로이 월포드라는 의사가 있는데 원래 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연히 바이오스피어 2 프로젝트라는 데 뽑혔어요. 이게 뭐냐면은 텍사스의 억만장자가 돈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우주를 정복할 날이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고립된 개에서 사람이 공기도 자급자족하고 식량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 사람을 8명을 뽑아가지고 이 안에다가 2년 동안 가뒀어요. 그리고 어디 니네들이 잘 살 수 있나 보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시설물 안에 들어가는 사진입니다. 근데 처음서부터 뭐 불과 몇 달 안 돼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식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2,400칼로리 정도를 먹는 미국 사람들인데 원할 만큼 먹는 사람들인데 식사량을 4분의 1을 줄였어요. 근데 사람이 4분의 1만 식사량을 줄여도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서로 싸우게 되고 그래서 뭐 말이 많은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이게 성공을 할 수 없느니 뭐 드라마가 많았던 프로젝트인데 여기에서 해피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이 월포드 박사가 이 사람들의 건강 지표를 체크를 했더니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진 사람들이 건강 지표가 다 좋아졌더라. 칼로리 제한을 했더니 그래서 유명 저널에다가 이와 같은 논문을 발표하게 되면서 칼로리 제한법이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로이 월포드의 제자 중에 와인드루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쯤 해가지고 위스콘신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20년짜리 실험을 합니다. 원숭이를 잔뜩 구입해서 하나는 먹고 싶은 만큼 달라는 대로 다 음식을 줬어요. 이쪽은 반은 달라는 데서 조금 줄여서 제한을 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20년 있다가 유명 학술지 사이언스에다가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원 없이 먹은 놈들은 빨리 늙고 건강 지표가 안 좋더라. 벌써 봐라, 털도 많이 빠지지 않았느냐, 눈빛도 흐리멍텅하지 않느냐. 근데 적게 먹은, 적당히 적게 먹인 원숭이들은 털도 다 있고 눈빛도 매섭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또 주목을 받는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노화에 연구 관심 있는 사람들이 초파리에서도 실험을 해보고 꼬마 선충에서도 해보고 하다못해 단세포 생물한테까지 영양분을 최고로 많이 준 거하고 조금 줄인 거하고 결과를 했더니 물론 많이 줄이면 영양실조로 일찍 죽죠. 근데 원 없이 먹은 그룹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게 먹은 그룹들은 다 오래 살더라. 그래서 이 결과들이 지금 효모에서부터 원숭이까지 확립이 돼 있는 그런 사실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이 분자 세포 생물학적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유전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유전자 발현이 무엇인지 그거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 나선 이게 유전 물질이죠. 그렇죠? DNA. 근데 이거는 설계도입니다. 그거 자체로는 아무것도 안 해요. 뭐에 대한 설계도냐? 각종 기계 및 구조적인 단백질을 만들라는 그 정보를 담고 있어요. 물론 단백질 아닌 RNA를 만들라는 정보도 있는데 근데 이와 같은 주로 단백질, 궁극적으로는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어라 그런 설계도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데나 모든 유전자가 다 소위 발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배가 부를 때 발현되는 유전자들이 따로 있어요. 배가 부를 때 영양분을 갖다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단백질 그때만 설계도를 꺼내서 그 단백질을 만들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배가 고플 때는 또 다른 설계도를 꺼내듭니다. 그거에 필요한 유전자들을 소위 발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배가 고플 때 대처를 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또 다른 단백질 세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유전자 발현이라고 그러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설계도를 꺼내서 단백질을 만들 것이냐. 유전자 발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전자 발현, 단백질. 그걸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인슐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포도당이 많을 때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음식물이 들어오면서 여기 에너지원으로 중요한 포도당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췌장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호르몬 이름이 인슐린이에요. 근데 인슐린은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온몸에 퍼져서 세포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음식을 아무 때나 보냐. 귀한 음식이 있으니까 너희 세포들 빨리 그걸 흡수해서 써. 성장을 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 성장을 다 했으면 저장하는 데라도 써. 그래가지고 혈당이 낮아지죠. 그리고 세포는 그 포도당을 씁니다. 그죠? 이 당뇨병의 원인이 인슐린이 잘못됐을 때 당뇨병 걸린다고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 인슐린을 발견하게 된 이유가 옛날에 100년 전쯤에 강아지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췌장이 뭐 하는 거지? 하고서 사람들이 췌장을 한번 절제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강아지가 당뇨가 생겨요. 그래서 아 그럼 췌장이라는 조직이 당 그 오줌의 당분을 어떻게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나? 이 당뇨병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캐나다인 의사 프레드릭 벤팅이라는 사람이 그 췌장에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내가 알아봐야지. 그리고 개의 췌장을 갈아서 거기에 있는 성분들을 갖다가 정제를 해서 우리 그 혈액 중에 당분 농도를 낮출 수 있는 그 성분을 찾아냅니다. 그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최초의 기적의 신약, 인슐린입니다. 그전에는 뭐 이런 신약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소아당뇨 걸린 사람들은 사망선고인데, 근데 인슐린 주사를 맞음으로 해서 이런 이 아이들이 죽을 운명이었던 아이들이 살아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천수를 누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슐린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이게 노화를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실들이 1970년대 후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견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제가 1994년도에 접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갔더니 컬럼비아 대학교 생화학과 학과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데이빗 허시라는 사람. 이 사람이 꼬마 선충을 가지고 유전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꼬마 선충을 가지고 돌연변이를 만듭니다. 유전자를 망가뜨려요. 근데 괴짜인 학생이 이 실험실을 조인을 해가지고 유전자를 망가뜨렸는데 수명이 바뀌는 그런 돌연변이가 없을까? 망가뜨리면 주로 뭐가 망가지면 짧게 살죠. 근데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유전자가 망가졌는데 꼬마 선충이 두 배씩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별 희한한 것도 다 있네. 1977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빗 허시 박사는 별 희한한 거 다 있네 그러고서 계속 연구를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슐린이라는 건 당분을 보면은 각 세포에 가가지고 내가 신호를 전달하러 왔는데 유전자 발현을 해. 그래서 성장을 해. 모처럼 이제 에너지가 있어. 글루코스, 포도당이 있어.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신호 전달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데이빗 허시가 발견한 그 돌연변이의 정체가 뭐냐 봤더니 인슐린 신호 전달 체계를 약화시키는 이거를 망가뜨리는 그런 돌연변이에요. 완전히 망가지면은 그러면은 당뇨병 같은 증세로 해서 개체가 죽는데 조금만 망가진 그런 돌연변이가 나온 겁니다. 마치 영양분이 적당히 부족한가? 인슐린 되게 없네, 배고파 이러면서 세포가 느끼면서 꼬마 선충이 두 배씩 사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뿐만이냐?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장애가 있다.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면 의사들이 놔주는 그 호르몬 주사가 성장 호르몬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아이들 키를 크게 하는 그런 강력한 효과가 있는 호르몬이죠. 근데 이게 인슐린 신호 전달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을 크게 해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밥을 잘 먹으면은 이게 뇌하고 교통을 한 다음에 뇌하 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분비가 됩니다. 그게 간까지 둥둥 떠가가지고 거기에서 인슐린과의 호르몬을 분비를 시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슐린 신호 전달 체계가 발달을 하면 세포들이 이거 빨리 크라는 신호구나 그러고서 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몸집이 큽니다. 근데 이게 노화하고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예를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거인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뇌하 수체에서 우리 적정량의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70년대, 80년대 유명하던 레슬러 안드레 더 자이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형적인 거인증 환자죠. 근데 거인증 환자들이 성인병 질환,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뭐 류마티즘 뭐 이런 거에 많이 시달립니다. 이 사람도 50을 갓 넘긴 나이에 심혈관계 질환으로 별세를 했어요. 성장과
노화가 어떤 비례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 역도 있습니다. 이 에콰도르에 있는 의사 게바라 아기엘이라는 의사인데 성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20년간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건강 기록을 갖다가 꼼꼼히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성장 장애가 있는 이 사람들은 왜 성장 장애가 있냐면은 성장 호르몬 수용체에 돌연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성장 호르몬이 없나 보네 하고서 착각을 하고서 성장을 안 합니다. 이 사람들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어렸을 때 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성인이 되면은 성인병 질환이 없답니다. 아주 낫답니다.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암, 퇴행성 뇌질환 이런 것들이 극히 수치가 낮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1911년에 이 저널에 발표가 됐습니다. 정반대죠. 둘 다 성장과 노화가 어떤 비례관계가 있다. 그런 결론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요즘 지난 15년 동안은 저희 세포생물학계에서 성장, 그러면 각광을 받는 물질이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이게 뭐냐? 단백질을 만드는 재료예요. 아미노산 이렇게 생긴 게 여러 개 엮인 게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으면 뱃속에서 그게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으로 저희가 흡수를 하고요, 몸으로. 근데 옛날서부터 고기를 많이 먹어야지 우리가 신체가 건장해져. 옛날에는 해석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거 봐, 근육이 이게 뭐야? 근육이 있는데 거기 근육다발이 있고 근육세포가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수축을 시키는 그런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많이 만드는 우람한 체격을 갖고 싶으면 그 재료를 당연히 많이 먹어야지. 이게 옛날의 해석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약간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은 재료뿐만이 아니라 성장을 하라는 신호라고 하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계기는 또 역시 과학 발견은 다 우연히 실수로 그렇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수로 발견된 이유는 옛날에 미생물학자들이 호기심 때문에 연구를 하는 미생물학자들이 남미의 이스터 섬이라는 데 가서 미생물을 채집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미생물이 분비하는 물질이 있었습니다. 라파마이신이라고 그러는 물질이에요. 근데 어떤 의사들이 이제 라파마이신을 좀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면역 기능을 억제를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술을 할 때 자가 면역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파마이신을 처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모르면서 의사들이 먼저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포생물학자들이 여기에서 들어옵니다. 아니,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효과를 낼까? 그래서 스위스의 바이오센트룸에 있는 마이클 홀이라는 사람과 그 제자가 세포에서 라파마이신이 타겟을 하는 단백질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는데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타겟 오브 라파마이신, 그래서 약자를 타서 TOR, TOR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성장을 억제를 시키는 물질입니다. 라파마이신이 TOR를 억제를 하면 단백질 합성을 억제를 하고 세포 성장을 억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별 이상한 연구도 다 하네. 그러다가 일부 과학자들이 TOR라는 게 원래 그러면 우리 몸에서 라파마이신 없을 때 원래 기능은 뭐야? 거기서 찾기 시작했더니 이게 아미노산을 감지를 해서 성장을 조절하는 그런 인자입니다. 우리가 아미노산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단백질의 원료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포한테 지시를 합니다. TOR를 활성화시켜요. 그럼 TOR는 세포 안에서 성장 지휘자입니다. 그래서 TOR가 활성화되면 모든 것을 지휘를 하면서 빨리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 성장을 많이 해. 그래서 지금 성장을 조절하는 가장 파워풀한 단백질 중에 하나라고 해서 세포생물학자들 사이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TOR.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벨상은 아직 못 받고 노벨상보다 하나, 노벨상에 거의 필적하는 상, 라스커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상 받는 장면이죠. 그 업적을 인정받아서.
그래서 근데 이 토울에 관한 연구가 이제 일반인들도 이 연구를 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이제 토울을 활성화시키는 아미노산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냐?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찾아요. 왜냐? 이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이 역기를 아무리 드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만큼 우람하게 안 되잖아요. 그럼 약품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최신 연구 결과를 들여다보면은 아, 근육을 성장을 시키는데 토르를 활성화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 그래서 아미노산의 일종인 루시인 같은 것을 약국에서 팔고 이 사람들이 그걸 섭취를 합니다. 근데 라파마이신은 아미노산과 정반대의 효과가 있어요. 아미노산은 토르를 활성화시키고 라파마이신은 토르를 억제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동물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라파마이신을 섭취를 시키면 토르를 억제를 시키면서 실험 동물의 수명들을 연장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라파마이신은 억제를 하고 아미노산은 촉진을 하고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은 노화가 빨리 되고 성장을 많이 하는 대신에 라파마이신을 먹으면 실험 동물에서는 어쨌든 이게 억제가 되고 성장도 억제되고 노화도 억제된다. 그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이 매튜 캐벌라인이라는 워싱턴 주립대학교 교수인데 이것 때문에 너무 유명해져서 지금은 처음에는 효모를 가지고 그런 실험을 했는데 이제 고등동물로 가서 이 시애틀 지역에 있는 강아지들을 전부 다 발런티어를 받아가지고 라파마이신 주사 놓는 실험을 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강아지의 수명까지 연장을 시키는지 그래서 하여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제가 할까요? 제 연구 내용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세포생물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연구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아미노산이 부족했을 때 세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토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또 아미노산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또 다른 신호전달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부족했을 때 활성화되는 신호전달이 있는데 이게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신호전달 체계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은 그래서 유전자 발현이 많이 바뀌죠. 아미노산이 적을 때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발현이 되는 단백질들이 유전자가 뭐가 있나 그래서 저희가 매일 자주 하는 게 DNA에다가 형광 유전자를 붙여가지고 그거를 많이 봅니다. 뭐 한 가지 데이터 보여드리자면 이거 초파리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아미노산이 결핍됐을 때 활성화되는 유전자 뭐가 있나 붙여보면은 이 애벌레가 있고 나중에 이게 번데기가 되거든요. 근데 애벌레는 음식 속에서 계속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충분하죠. 형광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만 먹기 시작하면서 번데기가 되면 굳어가지고 이제 더 안 먹거든요. 아미노산 결핍이 일어나면서 형광 유전자가 이제 발동이 됩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우리가 연구하는 그 DNA가 아미노산이 부족할 때 활성화되는 그 DNA 조각이구나 뭐 이런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그럼 어떤 유전자가 활성이 되나 아미노산이 결핍됐을 때 많이 활성화되는 게 항산화 유전자입니다. 그러면 이 강연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이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미노산이 부족할 때 항산화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서 이것이 단백질을 만들어서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요.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리기를 무질서한 산화가 이 노화의 주범이라고 그랬죠. 활성산소, 햇빛 이런 게 노화의 주범이라고 그랬죠. 요거를 어떻게 늦출 수가 있습니까? 적당히 적게 먹었을 때 항산화 유전자 발현이 증가를 하면은 요거를 늦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실험을 하면서 아 이게 말이 되는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현재 실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아니 이왕이면은 우리 충분히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왜 조금 적게 먹어야지 건강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진화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제가 미국 자연사박물관 뉴욕에 있는 거기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인류의 초창기 수렵과 채집을 하던 그 원시인들
그 모형을 만들어놨는데요. 잘 표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가끔 가다가 먹을 게 있죠. 사슴을 잡으면. 그래서 하루 포식을 하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쫄쫄 굶습니다. 배고픈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고요. 인류, 현대 인류의 역사 뭐 수치에 따라 다르지만 뭐 20만 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농업이 시작된 게 만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의 95%를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배고픈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배불리 먹게 됐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잠깐 먹을 게 있으면 우리가 자식을 많이 낳고 그 다음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그 다음에 음식이 부족하게 되죠. 유럽은 그러면 잘 살았느냐? 유럽도 100년 전까지 쫄쫄 굶었습니다. 여기 반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 그림이 있죠. 네덜란드입니다. 19세기에. 이 사람들이 40%가 감자 하나로 연명을 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배가 고팠어요.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배고픈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아납니까? 이 먹고자 하는 집념이 강한 사람들. 모처럼 먹을 게 있다. 그럼 과식을 해서라도 이것을 영양 보충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남고 적당히 먹는 사람들은 그 진화 과정에서 다 도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100년 전서부터 과학혁명이 일어나서 식량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화학비료라는 걸 만듭니다. 그전에는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이 있어도 땅이 메말릅니다. 그러면 뭐 이 거름을 갖다 대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공기 중에 질소를 가지고 암모니아를 합성을 해요. 이 암모니아가 있어야지 식물이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식물이 커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게 1905년에 발명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한 1960년대서부터 비료 공장을 지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아에서 탈출을 하는 시기와 맞물렸다고 그래요. 저는 1970년대, 80년대 자라나면서 뭐 원 없이 먹었지만 고기는 마음대로 못 먹었어요. 그 당시에 채식 위주 식단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 또 녹색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유전자 조작을 해서 우리가 작황을 더 늘리자. 제초제에 내성이 있는 그런 곡물을 만들자. 병충해에 내성이 있는 곡물을 만들자. 그래서 genetically modified crop, 유전자 조작 곡물들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 나는 유전자 곡물, GMO crop 안 먹어. 그러는 분들 대부분이죠. 그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안 먹으면 이걸 사료로 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고기가 흔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됐습니다. 우리 체질에 약간 안 맞는 그런 식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부정확한 진화 사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건 그냥 미술가가 알기 쉽게 표현을 한 진화 그림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고 근데 제가 끝맺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인류 역사 대부분을 진화를 하면서 배고픈 가운데서 진화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부족한 가운데서 최적화된 몸을 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보다 식욕이 더 발달한 그런 방향으로 진화를 했어요. 모처럼 싸워서라도 더 먹겠다 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우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아, 휴대폰으로 몇 번 누르기만 하면은 고기가 배달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죠? 그러고 식욕이 있기 때문에 먹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해보면은 원 없이 먹는 그런 사람이나 동물보다 조금 음식을 적게 먹인 동물들, 사람들의 건강 지표가 좋다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결론을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이제 마치면서 단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이제 여기를 나가시면서 앞으로 식사량을 4분의 1을 줄여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잠깐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옛날에 미국에서 1940년대, 50년대 이 감옥에서 실험을 한번 했답니다. 한 그룹은 원하는 대로 주고 한 그룹은 식사량을 줄였을 때 어떻게 되나
건강 지표는 좋아지는지 모르겠는데 우울증, 불면증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 요소들 때문에 아주 불행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뭐 식사를 줄이거나 그런 일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2부 패널 토론을 시작하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는 인하대에서 오신 민경진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너무 재미있는 강연을 해주신 류형돈 교수님이십니다. 먼저 민경진 교수님께 잠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하대학교에서 재직 중이고요. 민경진입니다. 석사 때는 나방을 전공을 했고요. 박사 때는 메뚜기, 그리고 지금은 초파리 연구하는 곤충학자입니다. 그러면서 초파리를 갖다 모델동물을 이용해서 노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초파리도 적게 먹으면 오래 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초파리가 적게 먹어서 오래 사는가, 그 다음에 인슐린이 어떻게 초파리 노화를 조절하는가,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장내세균이라고 우리 몸 안에도 있는데 장 안에 굉장히 미생물이 많은데 그 미생물이 어떻게 노화를 조절하는가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파리가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 초파리 안에 장에 있는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좀 상상이 잘 가지 않는데 초파리가 얼마나 사나요? 얼마나 사실 것 같아요? 두 달? 예, 맞습니다. 네. 보통 한 70일에서 80일. 그래서 초파리 하루가 사람이 1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초파리가 오래 살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저희가 뭐 실험실에서 아까 그 돌연변이 제 얘기했는데 돌연변이를 만들면은 또 두 배까지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100일 이상, 120일, 130일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파리에서 노화를 연구한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몇 살 아니 며칠 정도부터가 노화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노화의 정의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들을 갖다 우리가 노화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죽어나간 초파리는 깨어나서 한 5일, 6일부터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노화가 되는데 많이 죽어나가는 거는 한 40일, 50일 되면 이제 급격하게 줄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노화는 사실 굉장히 어릴 때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처럼 이제 40대, 50대, 40일, 50일쯤부터 이제 노화가 되는 셈인 거네요. 네. 자, 그러면 류형돈 교수님도 한 번 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뉴욕대학교에서 온 유형도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뭐 얼굴에 주름이 진다거나 근력이 떨어지는 것을 노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강연을 통해서 무질서한 산화를 생물학적인 노화라고 정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장도 의미가 조금 달랐죠. 우리는 보통 뭐 키가 큰다거나 그거 이외에도 어떤 능력이 자라거나 성숙하거나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좋은 측면이 자라는 것들을 다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강연을 통해서 몸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생물학적인 의미의 성장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미노산이라든가 포도당 같은 물질이 필요한데 이 물질이 노화에 영향을 주고 노화를 막으려면 이 물질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미리 준비한 토론 주제들을 이제 나눠볼 텐데요. 노화를 막고 수명을 연장하려면 일단 아미노산이라든가 포도당이라든가 이런 음식물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줄이는 방법에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항상 조금씩 적게 먹는 방법과 평소에는 조금 편하게 먹다가 일정한 시간 동안 적게 먹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방법들도 혹시 수명에 영향을 줄까요? 네, 작년에가요? 재작년에 어느 방송사에서 간헐적 단식이라는 프로를 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 실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칼로리 제한 보통은 30 내지 40%를 갖다 줄여야 되는데요. 아침도 한 반 공기 먹고 점심도 반 공기, 저녁 반 공기 먹기가 항상 늘 배가 고프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다시 나오는 게 간헐적 단식.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6:8, 16:8 그래서 한 16시간 동안 갖다 공복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심이랑 저녁은
그대로 먹고 저녁 이후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물만 마시고 그 다음날 점심까지 공복을 유지했을 때 몸 안에 장수 유전자, 아까 배우지 않았지만 시르트인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활성화되면서 뭐 장수뿐만이 아니라 몸의 모든 지표들도 좋아진 것들이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요즘 많이 연구되고 있는 또 다른 단식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뭐 저녁 때 식사를 안 하는 그런 경우인데 어떤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금식을 뭐 2, 3일 동안 안 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논리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진화론 보면 우리가 수렵 채집을 하는 그 쫄쫄 굶으면서 수렵 채집을 하던 그 시절에 적화된 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 비슷하게 식사를 하고 생활을 하면은 몸이 좋아하지 않을까 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단식을 조금 한다던가 또는 요즘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팔레오 식단을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들이 정제된 쌀, 정제된 밀가루 이런 걸 먹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수렵 채집하면서 이 거친 음식을 씹어먹는 이런 데 최적화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원시인이 먹었을 것 같은 식사를 해서 건강을 증진을 시키겠다. 이런 진화론적 관점의 바탕을 도사하는 그런 식이요법들이 유행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건강요법들이 사실은 저희 진화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근데 저희가 절식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드는 의문 중에 하나가요. 현대인들은 적어도 뭐 아까 강연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1930년대 혹은 19세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절에 비해서는 수명이 훨씬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글쎄 보통 과학자들한테 이 노화를 느리게 했기 때문에 사람이 오래 산다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첫 반론이 뭐냐면 무슨 얘기냐. 우리 감염에 의한 사망이 줄어들었기 때문 아니냐. 페니실린이 있고 항생제가 있고 그게 사람의 평균 수명을 제일 많이 늘렸지 무슨 노화를 느리게 했느냐. 그러면서 반론이 처음 나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건 맞는 말이죠. 평균 수명을 생각할 것 같으면 옛날에는 이 콜레라, 장티푸스 뭐 이런 거 하다못해 독감 잘못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항생제가 인간의 평균 수명을 늘려놓은 그런 기여도를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죠. 네, 항생제와 더불어서 저는 상하수도 시스템의 개발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과학자들이 20세기의 제일 위대한 발명들 20가지를 갖다 뽑았을 때 뭐 전기, 자동차, 컴퓨터 많은 것들 했지만 그중 하나가 상하수도의 개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질병들 방금 얘기하신 뭐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것들이 다들 물을 통해서 전파되는 질병인데 사실 그 상하수도 시스템이 개발된 게 한 100년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장티푸스 왜 걸리는지 몰랐던 거예요. 물을 바꿔줬더니 개선이 됐던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만 하더라도 세계 각국에 따라가지고 평균 수명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평균 수명이 낮은 나라들 보면 아직까지도 상하수도 시스템이 제대로 개발 안 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하수도의 개발을 갖다가 꼽고 싶습니다. 네, 저 세균을 씻어낼 수 있는 비누의 발명이 인류의 건강에 기여한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항생제, 비누, 혹은 상하수도 이렇게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능력의 발명이 수명을 연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인류들은요. 수명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글쎄 젊어 보이는 거하고 실제로 건강한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젊어 보이는 거는 요 표피가 젊어 보이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얼굴 좋아 보인다 그러죠. 근데 실제로 오래 살려면은 사람들을 보통 나이 들어서 많이 앓는 질병들, 심혈관계 질환들 그런 것들이 작동을 잘하지 않으면은 피부가 좋아도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 글쎄 뭐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그래서 더 젊어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런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젊은 20대 청년들이 많은데 많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할 때 아침에 뭐 기초 선크림을 갖다 이제 기초 화장을 갖다 할 때 꼭 선크림을 갖다 잊지 말라고 20대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 노화에는 내인성하고 외인성이 있는데요. 외인성 노화가 대부분 그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자외선 차단제를 갖다 골고루 바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 피부 노화를 갖다 막는 그런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까 설명해 주신 노화의 정의가 다시 떠오르는데요. 그 생물학적으로 말하는 노화란 무작위적인 산화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 산화가 몸 전반에서 일어나는 것이 노화고 겉보기에 달라 보이는 그 동안 혹은 노화 이런 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려 보이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사실은 미용입니다. 미용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노화 방지, 안티에이징, 뭐 강연에서도 나왔던 항산화 같은 것들인데요. 오늘 강연을 듣고 보면은 혹시 뭔가 이렇게 바르는 것보다는 소식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가요? 글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외부적인 요인과 그리고 내부적인 요인 둘 다 그 타클을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뭐 일례를 들면은 우리 집을 갖다 망가뜨리는 무슨 외부 세력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안에서만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자외선이 지금 자꾸 피부를 망가뜨린다. 근데 내부에 항산화 유전자 발현만 도모를 한다. 그러면은 반쪽짜리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요?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것도 병행을 하는 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속건강에는 속건강에 맞게, 겉건강에는 겉건강에 맞게 이렇게 나름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약간 그 좋은 약이 있으니까 이제 막 사러도 된다. 뭐 이런 논리하고 비슷한데 실제로 약보다는 미리 그 건강 관리를 하는 게 다 효과가 더 중요하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약 말씀을 해주셔서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저희가 막 열심히 운동을 하고 먹는 걸 조절하고 이렇게 노력이 필요한 일보다는 그냥 약을 이렇게 톡 털어 넣어서 해결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사실 좀 들잖아요. 근데 아까 강연에서도 라파마이신이라는 물질이 나왔는데 이런 물질을 가지고 노화를 방지하고 수면을 연장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라파마이신 그 이전에 또 여러 가지 약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라파마이신 막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실험 동물 가지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개발된 게 면역 억제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실험적인 약인데 어디 의사한테서 내가 억지로 처방을 맞고서 막 먹기 시작했다. 제가 감염이 돼서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험적이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물론 제약회사들이 앞으로 이제 약을 우리가 많이 팔고 싶다 그런 제약회사들이 많이 또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파마이신과 약간 변형된 그런 약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라팔로그라고 부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은 실험적이니까 아직은 들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그와 비슷하게 이러한 그 많은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약들을 갖다 많이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이미 우리가 처방받고 있는 약, 라파마이신처럼 그런 약들을 중에서 우리가 노화를 갖다 늦출 수 있는 약들을 갖다 더 찾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찾은 게 이제 메토포민이라고요. 미국의 당뇨병 환자들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이걸 갖다 처방받는 용이는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당뇨와도 이제 노화도 관계가 있었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봤더니 메토포민의 부작용이 또 노화를 갖다 늦춘다. 그래서 그런 약들을 갖다 지금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약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포도의 성분 중에 하나인 레스베라토리라는 천연 물질을 갖다 하나 찾은 게 있어요. 이거는 좀 스토리가 긴데 세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프랑스의 기네스 등재자체가 등재인 사람이 장 칼만이 여사인데 122살까지 살았거든요. 이 사람이 평소에 프랑스 사람이다 보니까 와인을 많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와인 안에 뭐 노화를 늦춘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낸 게 레스피라토리 물질이고요. 아까 레스피라토리 물질이 제가 아까 단식을 하면은 활성화된다는 시르트인 유전자를 갖다 활성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곧이어 레스피라토리도 장수를 갖다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약으로 개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실험 동물한테 그 먹였던 레스피라토리 양을 우리가 와인으로 섭취하려면요 하루에 24병씩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강경화로 먼저 죽을 겁니다. 많이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그 지금 먹고 있는 환경뿐만 아니라 기술이 발전하면서 먹거리 환경, 뭐 기후 변화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런 환경도 변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약들도 실험이 되고 있는데요. 한 20년, 50년쯤 지나고 나면은 우리의 수명은 어떻게 될까? 그 수명에 가장 큰 요인은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뭘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최고의 기록은 장칼맨 여사 122세 164일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얼마큼 더 살 수 있을까? 아까 유 교수님이 얘기했던 AG1의 돌연변이가 뭐 수명을 갖다 길게 했다. 그런 식으로 돌연변이치 하나만 바뀌어도 예쁜 꼬마 선충 같은 경우는 7배까지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을 갖다 곱하기 7을 해보세요. 500살을 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하고 지금 과학자 두 명이서 내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술을 먹다가 둘이서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살까? 그러니까 한 명이 한 150은 살지 않을까? 그러니까 150 안 되지. 그래서 그럼 내기할래? 그래서 두 명이서 100만 불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오스터드 박사는 2150년까지 150살을 사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올샨스키 박사는 아니다. 그래서 두 명이서 100만 불 내기를 했어요. 물론 그 둘 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 돈은 그 후손이 받기로 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너 100만 불 있어? 어떻게 그걸 했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둘 다 100불씩 100불씩 나스닥 시장에 지금 투자를 했어요. 나스닥 시장에 투자를 하면 이게 지난 150년 동안의 트렌드를 보면은 2150년에 100만 불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둘을 갖다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과학자 사이에서도 방금 같이 논란이 있죠. 얼만큼 오래 살지 잘 모르는 일이고요. 그걸 갖다 깨뜨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러시아의 어떤 100만 장자는 2045 이니셔티브라는 걸 했는데 2045년까지 자기가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목표는 자기 온몸의 거를 갖다 다 바꿔가지고 기계로 바꾸겠다. 그리고 기계에다가 자기 뇌만 심겠다. 아바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아바타 프로젝트인데요. 그게 성공할지는 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오래 살고 싶다는 열망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정말 처음 들었는데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인류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실험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그 민경진 교수님의 미니과학, 미니강연, 3분과학,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긴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자, 여성, 남성 수명을 보면은 항상 여성의 수명이 길어요. 모든 포유동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컷이 암컷보다 한 10% 정도 수명이 짧은데요. 자, 왜 그럴까? 많은 뭐 설명이 가능해요. 남자가 여자보다 담배도 많이 피잖아?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위험한 일도 많이 해요. 뭐 그런 것들이 아닌가? 아니면은 아까 성장과 관련돼가지고 남자가 여자보다 키가 크잖아. 키가 큰 사람들이 단명하거든요. 아 지금 아싸 하신 분도 계시죠. 나 키 작았는데 나 오래 살 수 있어.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 중에서도 키 큰 사람들이 단명하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키가 훨씬 10% 정도 크니까 단명하겠죠. 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가설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요 디스포스블 소마 이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했던 얘기죠. 노화는 생식의 비용 때문에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됐는데요. 이걸 갖다 투자를 해야 돼요. 어디다 투자하느냐? 내 몸에다 투자할지 그 다음 세대에다 투자를 할지. 근데 아까 저희가 배웠죠. 동물들은 그 다음 세대를 갖다 택한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화가 몸에 안 좋다라는 것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느냐?
자, 이쪽으로 가는 자원을 갖다 다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동물들을 갖다 거세봤어요. 자, 거세를 해봤으니까 글로 가는 자원이 없으니까 모두 다 내 자신으로 자원이 가겠죠. 그랬더니 수명이 다들 늘어나요. 아, 생식으로의 투자를 갖다가 제한했더니 수명이 늘어나고는구나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동물은 그런데 사람은 그럴까 아직 잘 모릅니다 저희들이. 자, 그리고요 이제 남성의 수명이 짧은 이유 아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자 여기서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때문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자, 남성 호르몬이 있으면요 심장병 발병률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면역 기능을 갖다 약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몸에 안 좋게 작용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사람에서 생식 비용이 존재하는가 잘 모른다. 그리고 남성의 수명이 여성보다 짧은 이유가 남성 호르몬 때문인가? 그것도 잘 몰라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쥐처럼 거세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면은 생식 비용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고요. 거세를 했을 때 여성만큼 오래 사는지를 갖다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 실험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이거 사람을 갖다 가지고 거세를 하겠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있었어요. 두 가지 실험이. 자, 첫 번째 실험, 두 번째 실험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실험은 아주 엽기적인 실험이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자, 보니까 제목을 보니까 멘탈리 리타디드 파퓰레이션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연구예요. 자, 정신병원에서 미국의 캔사스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일부 환자들이 너무 통제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갖다 거세시켰습니다. 거세시키면은 사람의 성격이 고분고분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거세되지 않은 사람들하고 거세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비교했더니 거세시켰더니 평균 수명이 14년 정도 늘어났어요. 자, 그래서 사람에서 생식 비용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남성 호르몬 때문이 아닌가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똑같은 실험인데 결과가 달랐던 것도 있어요. 자, 우선은 여기 보니까 나 저 영화 봤는데 하신 분들 나이 지긋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보니까 파리넬리라는 카스트라토의 생애를 갖다 그렸던 영화인데요. 자, 카스트라토 거세를 한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변성기를 겪으면서 소프라노의 음역을 갖다 낼 수가 없죠. 그런데 사춘기가 되기 전에 일부러 거세란 이런 음악가들은 소프라노의 음역을 갖다 낼 수 있는 그런 음악가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거세를 한 사람들하고 거세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평균 수명을 비교했더니 차이가 없었다예요. 결과가 두 개뿐이 없는데 두 개가 다 결과가 다르네요. 둘 다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경우는 정상인들이 아니에요. 자, 거세를 하는 그런 그 과정 자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그런 과정인데 이 사람들은 정신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거세됐던 것도 못 느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상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이쪽에서는 여기서 자기가 카스트라토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진짜 카스트라토였는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카스트라토가 돈을 많이 벌고 명성도 높았거든요. 여자가 남장을 하고 나서 나 카스트라토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뭐 카운터 테너인 남자들이 나 카스트라토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중에서 신빙성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거세된 사람들을 갖다 우리가 환관이라고 그러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됐어요.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기원전 21세기부터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렘에서의 근무자. 하렘이 왕의 여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왕의 여자들이 있으니까 아무나 지키면 안 되겠죠. 남성들이 지키는 거 못 믿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거세된 사람들 너희는 안전하니까 내 여자들을 갖다가 지켜. 그랬고요. 종교적으로 거세하든지 음악적인 거세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화권에서 존재했고 우리도 영화를 통해서 알듯이 조선시대도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저는 이런 영화를 보면서 저 사람도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환관을 갖다가 전공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혹시 환관들이 얼마큼 살았는지 알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를 갖다가 보게 됐습니다. 자, 족보는 양세계보라는 환관들의 족보고요.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결혼을 못했는데 조선시대의 환관들은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일을 위해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런 일을 해줄 만한 부인이 필요했던 것들이죠. 그리고 부인만 있으면 뭐예요? 아들 딸도 있으면 좋겠죠. 근데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입양을 통해가지고 세대를 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은 자기를 이어가지고 또 궁에 들어와서 계속 환관이 되는 환관들의 가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시면은 성씨가 다 달라요. 입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성씨를 갖다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족보가 있으니까 아 이제 나이를 갖다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나이를 갖다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과학 연구에서 항상 대조군이라는 게 필요하죠. 자, 대조군은 뭘로 썼을까? 아, 이 사람들이 궁궐에서 생활을 했고 어느 정도 신분이 있으니까 사람의 수명은 신분이나 사회 경제적 뭐 물질적인 그런 지위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양반 가문을 갖다 저희가 택했고요. 양반 가문 하나만 택하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가문이 단명하는 가문이면 수명이 적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 가문을 갖다 택해가지고 저희가 비교를 봤습니다. 자, 조선시대 세 개의 양반 가문이고요. 평균적으로 51세에서 56세 정도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적 사람들이냐면은 1500년대 중반부터 1800년대 중반, 뭐 과거로는 한 임진왜란 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그때 한 60 정도 살면은 아 많이 살으셨어요 하고서 60 갑자 잔치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못 산 사람들이죠. 근데 놀랍게도 81명의 환관들의 평균 수명은 70세였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4년 이상 오래 살았다는 걸 갖다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는 뭐 일간지 그다음에 모든 테레비 다 소개가 됐고요. 심지어 제가 뭐 ABC, BBC, 로이터 굉장히 많은 외국 저널과도 인터뷰를 해서 외국에도 많이 소개가 됐던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흥미로운 강연이었는데요. 저희 류영등 박사 교수님 강연 어떠셨나요? 예, 뭐 민경진 교수님 연구 제가 예전서부터 알지만 참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 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게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모범을 보이셨죠. 과학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아우르는 그런 기발한 연구를 하셔서 재밌게 봤습니다. 아,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생물학 분야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연구를 하면 뭐 시뮬레이션을 돌리거나 아니면 세포나 어떤 동물들을 놓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료를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신 셈인데 연구하는 과정에서 뭐 어려운 점이라든가 특별한 점은 없으셨나요? 아, 저희가 이제 연구 결과를 갖다가 각 수지에다 투구를 하면은 심사자들이 이제 이걸 평가를 하는데 심사자들이 처음에 이 결과를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문화권에서 이제 자기 나이를 갖다 좀 뻥튀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문화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 나라도 나이 뻥튀기해가지고선 원래 이렇게 오래 안 살았는데 뻥튀기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족보를 못 믿기도 한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믿어달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 승정원 얘기랑 조선왕조실록을 갖다 다 뒤졌어요. 요즘은 데이터베이스화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세계보에서 뭐 이 사람이 1880년까지 살았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을 봤더니 1876년에 기록이 나오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봐라, 이 사람이 죽기 4년 전까지 계속 살아 있었다. 그런 거 갖다가 설득을 해가지고 논문을 갖다가 통과시켰던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되어 있죠. 승정원 일기는 그 조선왕조실록보다 훨씬 더 방대한 기록이라고도 하고요. 그 이런 기록이 과학 연구에도 쓰인다고 하니까 굉장히 흥미롭네요. 저희 광연에서 이제 남성이 거세를 하면 오래 살 수 있다, 테스토스테론이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듣고 나면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 굉장히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까 남성 호르몬은 몸에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여성 호르몬은 반대로 작용합니다. 몸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자, 진화적으로 봤을 때 노화라는 거는 자신의 생물학적인 임무를 갖다 다 끝내고 난 다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프지만은 여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여성이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2세를 낳는 게 여성의 임무예요. 그리고 나서 폐경기가 되고 나면은 진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 할 일 다 했네? 이제부터는 죽어도 돼. 그러면서 그때부터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은 폐경을 갖다가 늦춰주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폐경이 막아지면서 노화를 갖다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에스트로겐은 노화를 방지한다는 효과를 갖고 있네요. 제가 사실은 그 진화적인 관점에서 완경이 도대체 왜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할머니들이 자손을 돌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진화에 도움을 주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 에스트로겐은 출산 시기를 연장해 줌으로써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런 흥미로운 관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커지는 것이고 노화라고 하는 것은 무작위적인 산화가 마구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이 성장에 필요한 먹는 것이 노화에도 촉진을 시키는 효과를 낸다라고 들었고요. 이렇게 보면은 성장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도로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성장이 반드시 노화의 반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장 인자와 노화 인자가 오히려 좀 비례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생물학적으로 성장과 노화는 차이점이 뭘까요? 그렇죠. 그 간단하게 저희가 이해를 비유를 이용해서 이해를 돕자면은 망가지는데 그걸 자꾸 고치지를 않으면은 그럼 노화가 빨라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망가지지만 그걸 그만큼 빨리 고칠 수 있으면은 영원히도 살 수 있는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생명체들이 있기는 있고요. 그러니까 이 가용 자원을 이용해서 얼마나 고치는데 그것을 쓸 것이냐, 아니면 고치는 거는 무시하고 우리 그냥 집짓기 하듯이 성장만 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노화의 속도가 결정된다고 알기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공사장에서 빨리빨리 건물 지어, 당장 공기를 단축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뭐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으니까 자꾸 부실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게 건물 수명이 단축이 되죠. 우리 몸도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 성장을 하면서 뭐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실을 다지지 못했다는 얘기가 조금 나오는 게 떠올랐는데요. 이게 생명 측면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내실을 다지지 못하면 노화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생물학 시간에 옛날에 세포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 세포도 세포 안에 이상이 생기면 스스로 자살을 택합니다. 그럼으로써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막고 그 생체 전반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세포 자살도 그 내실을 다지기 위한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강의에서 제가 커버를 안 한 내용이 저는 주로 강의에서 고장난 세포 내 부품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세포 차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고장난 세포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전략이 있습니다. 그거를 자살을 시키게끔 해서 없애고 그다음에 줄기 세포가 있으면 그걸로 하여금 새로 생생한 세포를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줄기 세포가 그것을 잘하는 생물들은 오래 살 수가 있고 그것을 못하는 생물이나 조직이 있으면 노화가 빨리 된다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노화를 갖다 방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최근 들어서 또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게 모든 세포가 다 노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중간중간에 이제 노화된 세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 노화된 세포가 자기만이 아니라 그 주변 세포들을 갖다가 나쁜 인자를 갖다가 분비함으로써 그 주변 세포들도 이제 노화가 되는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애들만 골라내서 없애주면 되겠죠. 그래서 노화된 세포를 갖다 선택적으로 골라서 이것만 없애주는 그런 방법들을 갖다 통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노화는 한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그래서 역전은 못 시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쁜 세포를 골라내줬더니 역전이 돼가지고 회춘이 가능하다는 걸 갖다 지금 동물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앞으로 발견 좀 더 연구가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 눈이 번쩍 뜨이는 정보인데요. 사실 무작위적인 산화가 노화라고 본다면 그 산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막을 수도 있지만 산화가 일어난 세포들을 제거하고 조금 더 깨끗한 새 세포로 채워넣는 과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쪽으로 관련된 연구는 혹시 없을까요? 아까 스템셀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아직은 이론적인 단계에서 하는 얘기들이 많지만 스템셀 테라피라는 거 실험적으로도 약간 있고요. 그런 걸 하죠. 저희가 이
뭐 성공한 실험은 아닙니다만 타이거 우즈가 이 관절이 아프고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면은 의사가 걱정하지 마. 우리가 스템셀을 여기에다 주사를 해주면은 그게 생생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타이거 우즈가 그 주사를 맞고 와서 뭐 아 정말 그 의사 용했다 그러고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죠. 아직은 실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험을 사람들이 해봤어요.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냥 물 주사 맞은 사람들도 어우 기분이 좋네 그러고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은 실험적이지만 그쪽으로 앞으로 발전을 시켜서 줄기세포로 노화된 조직들을 교체하겠다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아까 강연 중에 말미잘이었던가요? 그 노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모든 몸에 있는 세포가 스템셀, 그러니까 줄기세포라고 했는데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새 세포를 계속해서 공급함으로써 노화를 방지하고 뭐 회춘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지금 아까 말미잘 얘기를 하셨는데 뭐 말미잘을 비롯해서 해파리, 몇 가지 동물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걸로 지금 밝혀져 있는데요. 그런 애들은 특징이 몸 전체가 줄기세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라는 게 계속 새로운 세포를 갖다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뭐 어떤 세포가 늦더라도 줄기세포로 또 새로운 걸 갖다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계속 바꿔나가는 것들이죠. 사실 줄기세포라고 하면은 굉장히 최신 과학 이론이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줄기세포로 연구하시는 분들을 보면 세포를 줄기세포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걸 분화시키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암세포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 류영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적용되기가 힘든 문제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신기한 부분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청중석에서 질문과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높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제일 먼저 질문 손을 들어주신 분께. 아, 오늘 강연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그 질문이 두 개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 당분을 섭취하고 그게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해가지고 노화랑 성장을 촉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늙어서 췌장에 어떤 작용을 하면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러니까 강연 중에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텔로미어라는 게 있는데 그 이제 랍스타가 그 30살까지였나 늙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게 뭐지 그러니까 노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30살까지 근데 그 이유가 이제 텔로미어의 그 끝 부분에 그 줄이 점점 짧아지고 그게 다 짧아서 없어지면 죽고 그게 결국 노화인 건데 그러면 텔로미어 연장을 가능케 하는 실험이 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에 대한 소식에 대한 걸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 그 인슐린 나이 들어서 췌장을 어떻게 했을 때 인슐린 변화가 오면은 그것이 노화의 속도를 바꿀 수 있느냐? 예, 그거는 이제 조금 고차원적인 실험이에요. 실험을 하려면은 제일 쉬운 실험은 이제 무조건 돌연변이를 만들어서 어렸을 때서부터 인슐린이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제일 쉬운 실험이고 이제 그 타이밍을 조금 늙어서 어떻게 실험을 해볼까 그런 거는 조금 고차원적인 실험이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민경진 교수님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금 이따 답변 기회 드리고요. 그 다음에 텔로미어. 이게 DNA가 그 길다랗게 있는데 세포가 분열을 할 때마다 끝이 조금씩 짧아집니다. 근데 이게 자꾸 짧아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죠. 중요한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노화를 결정짓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이론이 있고 뭐 영화들 중에서는 이제 텔로미어를 짧지 않게 하는 돌연변이가 있었더니
영원히 사는 사람이 나타났더라 이런 공상과학 영화들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기로는 노화를 결정짓는 인자들이 여럿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드린 그 소식, 인슐린 이런 것도 한 인자고 틸로미어도 또 다른 인자일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복합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틸로미어 짧게 하는 것만 방지를 했다. 그래도 딴 뭐 활성산소에 의해서 생기는 데미지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으면은 노화는 그래도 일어나겠죠. 속도가 약간 바뀔지 그거는 뭐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여러 인자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텔로미어 질문을 하셨는데요. 텔로미어, 그러니까 노화의 이론을 갖다가 노화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지금 200가지가 넘어요. 아까 디스포스 오브 소바티어도 그렇지만은 200가지가 넘는다는 거는 아직 우리가 노화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다른 반증이 되죠. 그래서 그중에 사실 제일 유력한 그 이론 중에 하나가 텔로미어 이론인데요. 텔로미어 이론 우선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론은 맞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뭐 동물의 텔로미어를 갖다 일부러 길게 만들어줬더니 수명이 늘어나더라 뭐 그런 것도 있는데요. 텔로미어가 없는 동물들도 있어요. 초파리만 하더라도 텔로미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갖다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부연을 하자면은 텔로미어가 저도 기억이 나는데 90년대 중반에 불멸의 효소를 발견했다. 그래서 일면톱으로 다 나왔어요. 틸로미어를 길게 만드는 효소. 근데 이 불멸이라고 그러는 건 세포의 불멸이에요. 그래서 세포가 절대 죽지 않은 불멸의 세포가 되면은 그게 암세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는 불멸인데 그런 불멸의 세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틸로미어를 조작을 해서 오래 살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신 게.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어제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건데 류시민인가 그 약계 있지 않습니까? 그 약계가 자양강장제로 해서 사람들한테 퍼지고 있던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게 뭐가 있을지. 약 이름이 뭐였죠? 아까 루신. 아까 라파마이신. 그 토르 말하는 토 루이신. 루이신. 아, 루이신. 아, 네, 루이신이요. 예, 예. 루이신은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20가지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20가지 아미노산이 이렇게 저렇게 엮여서 다른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루이신입니다. 근데 이 아미노산 중에 우리 몸에서 만드는 아미노산이 있고 외부에서 우리 몸에서 못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서 섭취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루이신은 어디 우리가 딴 동물에서 먹어서 섭취해야 되는 그런 단백질이에요. 근데 과학자들이 보니까 성장을 촉진하는데 20개 아미노산 중에 루이신이 제일 강력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르를 활성화시키는데 제일 강력한 효과를 낸다고 해서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아무 아미노산이나 드세요. 그러면 나는 루이신을 꼭 먹어야 되겠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몸을 남성분들도 요즘 몸 만든다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네, 근데 질문을 하실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지금 여기 중간에 저 아까 그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은 이제 노화도 빨라진다 이렇게 성장과 노화가 비례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되게 순리적이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에 제가 성장 호르몬이 이제 어른한테서 나오면 그게 뭐 유스 호르몬인가 해서 젊음을 유지시켜 주는 거라는 얘기를 또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든 약간 반대되는 것 같아서 그거는 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이제 갱년기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활력이 떨어지죠. 그래가지고서 많은 호르몬 치료를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를 갖다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남성 호르몬 같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 갱년기 뭐 그러니까 뭐 테스토스테론 처방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아까 그
그 이제 환관 수명 결과를 갖다가 발표하고 나서 신문에 많이 실리니까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그 중에 한 전화가 현지에 계신 의사분이셨는데, 아니 남성들이 와가지고 남성 호르몬 처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기사가 나가면은 사람들이 이거 갖다 안 받는다고. 그래서 사실 두 개를 갖다가 나눠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연구 결과는 남성 호르몬이 아이 때부터 없었을 때 수명이 증가된다는 것들이고, 사실 제가 지금 남성 호르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갖다 나눠서 봐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성장 호르몬이 방금 유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거는 평생에 걸쳐가지고 없어졌을 때. 그런데 분명히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분명히 우리가 표현형적으로는 무기력함에 시달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 보충해주면은 활력을 갖다 되찾는 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활력이 진짜 노화는 어떤 관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 활력 자체를 갖다 우리가 노화의 역전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저희는 뭔가 노화를 줄이는 방법, 텔로미어를 줄이는 방법으로 노화를만 딱 연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따져보면 암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 호르몬을 줄이면 또 수명을 줄일 수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또 요걸 줄이면 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고, 이렇게 항상 여러 가지 작용이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거세를 한다고 해도 이게 어려서부터 된 거냐 나중에 된 거냐 이런, 그러니까 실험에 디테일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지만 정확한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네, 저 뒤쪽 분들. 혹시 뒤쪽에 질문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좀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요. 네. 예, 강의 재밌게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세포 자살도 잠깐 나왔는데 그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의 수수께끼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생명의 에너지 공장도 되면서 세포 자살이나 노화의 배우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책을 읽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안 나와서 혹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절해서 우리 노화를 지연시킨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생명의 그런 거를 발현을 시킬 수 있는 오래 이렇게 살 수 있는 장소의 그런 힌트나 그런 걸 만들 수 있는지, 발견해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얘기를 제가 안 드렸는데 시간상 아까 잠시 포도당을 먹었을 때 그게 산화가 돼서 좋은 산화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산화가 된다는 게 전자를 뽑아서 전기가 흐르고 그러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에너지를 만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기가 흐르는 전자가 흐르는 그게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전자 전달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잘못돼서 노화가 된다는 이론이 또 인기가 있습니다. 노화 이론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론을 주창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가 흐르는 거 이거 불장난이다. 왜냐하면 전자가 계획된 대로 잘 흐르면은 문제가 없지만 옆으로 세면은 그게 활성산소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전자가 흐르는데 바로 옆에 미토콘드리아 DN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전자 바로 옆에서 불장난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이론입니다. 이 전자가 흐르다가 잘못 옆길로 세서 활성산소가 생기고 활성산소가 그 옆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를 망가뜨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응용을 해서 노화를 방지하겠다는 노력이 당연히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조금 너무 단순한 얘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생체가 훨씬 더 복잡해요. 근데 옛날에는 미토콘드리아 전자를 더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열을 갖다가 전자를 쓸데없이 소모하게끔 하면은 더 빨리 흐를 것이다. 그럼 옆으로 새는 것들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촉진하는 약 그 언커플러라고 그러는데요. 그 약을 갖다가 사람들이 개발을 해서, 그래서 이것도 60년대, 70년대에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이 또 썼어요.
왜냐하면 이 에너지를 갖다가 소비를 하고서 막 쓰면은 지방질이 없어지니까 근육이 더 모양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신 임상 실험을 해줬죠. 왜냐하면 그거를 근육은 멋있게 나왔는데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그 약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이론으로 해서 연구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속 미토코드리아 나오면서 이제 활성산소 얘기가 나오니까 혹시 청정분들이 잘못 이해하실까봐 첨언을 하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활성산소가 노화의 주범이다. 그래서 이걸 다 없애야 된다 얘기하는데 사실 또 항응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영어로는 호미오시스라는 건데요. 개념이 아주 마일드한 약한 자극이나 독은 우리 몸을 갖다 이롭게 한다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활성산소를 갖다 많이 일으키는 농약, 그러니까 초파리나 뭐 뽀구마선충이나 농약을 갖다가 음식에다 많이 넣으면은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가지고 얘들이 빨리 죽고 그래요. 당연하겠죠. 근데 농약의 양을 갖다가 조금 해가지고 아주 미량을 갖다 섭취하면은 얘들이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오래 살아요. 그게 이제 마이토호미오시스, 미토콘드리아에다가 약간 자극을 준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약한 양의 활성산소를 갖다 일으키면 오히려 몸에 또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고요. 소식도 그걸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소식도 어떻게 보면 몸이 느낄 때 약간의 스트레스가 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오는 양분이 적네? 그러면서 거기서 마이드한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활성산소가 약간 생겼을 때 몸에 이롭다는 그런 이론이 있어가지고 활성산소와 노화의 개념을 갖다 설명해서 약간 첨언을 필요할 것 같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쪽에 계시는 분. 네, 오늘 강의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혹시 그 공기 중에 산소량의 그 증감과 감소가 그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련 실험을 해보면은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은 산화가 많이 돼요. 산소 농도가 적어지면은 산화되는 비율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노벨상 받은 사람 윌리엄 케일린 박사가 하는 것도 산소 농도를 조절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보는 거지만 고농도 일례를 들어서 지구대기가 한때 최고로 산소 농도 지금은 한 20%거든요. 옛날에 아주 아주 아득한 옛날에 산소 농도가 25%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 이상 못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 올라가면은 막 산불이 일어나고 이 산소 때문에 문제가 원치 않는 산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산불이 일어나면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산소 농도가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여기를 유지를 하고 있다. 당연히 산소 농도가 높으면 산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산화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대기 얘기하시니까 하나 첨언하고 싶은 게요. 혹시 성경을 갖다 자세히 보신 분들은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드셀라. 그래서 969세까지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자, 요즘은 그렇게 못 살죠. 근데 성경의 기록을 갖다 보면은요. 노아의 홍수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사람 수명이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무드셀라처럼 기본으로 800, 900을 살았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궁창이 뚫렸다고 그러거든요. 궁창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 대기의 어떤 부분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자들은. 그러면서 아마 막아주던 지구 대기를 해서 나쁜 자외선 우주방사선을 갖다 막아주던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그때 이후로 수명이 100살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성경을 갖다 제대로 보면은 노아생물학자 입장에서는 이거 무엇이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들이죠. 사실 그 화학 시간에 고등학교 때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반응물이 많으면 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서 생성물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대기 중에서 산소가 많아지면 우리 몸에 산화가 일어나는데 필요한 반응물이 많아지는 셈이죠. 그래서 그 때문에 아무래도 산화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저 뒤쪽에 앉으신 분께 이번에는 한번 드려볼게요. 그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예전에 어디서 본 글인데 수명이 어느 일정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노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게 이제 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사실 노화 관련 질병들이에요. 암, 백내장, 알츠하이머, 퇴행성 관절염, 신장병. 젊은 분들한테 안 걸리죠. 그러면서 나이가 증가하면서 그 질병의 발병률이 증가하기 시작하는데요. 특이하게도 백세인을 갖다 보면요. 백세인이 이제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걸 보면은 그때까지 암을 안 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백세를 넘어가면은 그 뒤로는 암에 절대로 안 걸려요. 그래서 암이 발병하는 어떠한 기준의 나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듯이 어떤 기준으로 갖다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 노화가 안 일어난다는 건 아니고요. 노화 관련 질병들의 발병이 감소되는 게 다르게 표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아니라 노화 관련 질병들의 발병이 감소된다라고 바꾸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자,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피부 노화 관련해서 아까 그 연결 조직에 히알루론산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히알루론산 보충제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충제로 섭취하면 피부 노화를 막을 수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그 뭐 원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게 그 원리 얘기니까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그 물을 갖다가 잔뜩 달고 다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만드는 사람들이 이 피부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특히 좋은 물질이 뭡니까? 하고서 물으면은 화학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조금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글리세린. 이것도 물을 갖다가 잔뜩 붓고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화합물이거든요. 조금 더 복잡하면서 우리 원래 그 피부에 많이 있는 물기를 많이 달고 있는 물질 히알루론산. 그래서 원리는 그렇습니다. 뭐 화장품 회사에서 많이 쓰니까 뭐 그 이유가 있겠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아쉽지만 질의응답 시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강연자와 패널들 사이에 단체 사진 촬영이 있고요. 그 뒤에 그 과학 외전이라고 해서 추가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부족한 아쉬운 질문은 그 시간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강연이 끝나기 전에 그 두 분께 마지막 소감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먼저 류영전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뭐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정말 여러분들 노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뿌듯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스텔라 영화가 미국에서는 너무 재미없다고 흥행에 실패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인기였죠. 자, 오늘 카우스 강연 사실 오늘 패널로 참석하기 전까지 이 존재를 몰랐는데 여러분의 열띤 그 질문과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과학 한국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는 걸 갖다 느끼고 오늘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예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심원목 교수님께서 내가 보는 세상, 뇌가 보는 세상에 대한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마침 제가 뇌과학을 전공하고 있어서요. 저도 다음 강연에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도 깊이 있고 품위 있는 시간 되려고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요. 처음이라서 어색한 부분도 많고 긴장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처럼 한 뼘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가을밤 되시기 바랍니다. 송민영이었습니다.